안녕하세요, 임규명입니다. 오늘의 명언은 이겁니다. 좀 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패에 낙담 말라.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같다. 오류를 발견할 때마다 진심으로 열심히 추구하게 되고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신중히 피해야 할 오류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그 영국 시인인 존 키즈라 하신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가져왔냐면, 오늘 주제가 실패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실패.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제 카톡에 그 요새 들어 그 질문이 이게 좀 들어와요. 지금 시작해도 붙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작하면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지금 시작하면 붙기 어렵지 않나요? 예, 네. 이런 얘기를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네. 솔직히 붙고 떨어지는 거는 본인이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예요.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말에 이 질문하는 의미를 좀 보니까 이게 실패하는데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다. 예. 제가 지금 읽는 책, 예, 놓치고 싶지 않는 나의 꿈, 나의 인생에 실패는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예. 이런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쭉 읽어보니까 이것도 내 생각이랑 좀 비슷해요. 이것도 제 생각이랑 비슷해요. 제가 예전에 그랬죠. 실패는 성공하는 과정이라고. 그죠?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제가 몇 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저보다는 제 얘기보다는 요 아무래도 이 그 자기 개발에 권위 있으신 분의 이런 글을 좀 읽어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딱 이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챕터 제목이 실패는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예요. 네, 저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저 원래 진짜 실패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도 뭐 실패하면 뭐 예, 막 실패 막 사랑해도 실패 보고, 저 밖에 제 와이프 있는데 들을래나? 예. 시험에도 몇 번 떨어져 보고 예, 그랬어요. 실패. 근데 어느 정도 실패에 좀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냥 웬만한 실패 같은 거는 진짜 뭐 그냥 넘겨버리는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초의 계획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럴 경우 주저할 것 없이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맞지요? 당연한 겁니다. 거기서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계획을 수정하라는 얘기예요. 실패했다는 건. 예. 그래서 이 계획도 실패한다면 또 다시 그 다음 계획을 세운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포인트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끝은 성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성공을 원한다면 실패를 거듭해도 이를 교훈 삼아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약 포기한다면 인내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저는 만약 포기한다면 끝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완전한 계획이 없으면 돈을 벌기는 커녕 다른 어떤 일에서도 성공하기 어렵다. 단단히 명심해 둘 것은 혹시 실패했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결코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저 이 얘기가 너무 좋아요.
실패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 자격증에 좀 빗대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한번 떨어진 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왜냐? 다음에 또 시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붙잖아요. 붙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영원한 거죠. 실패는 일시적인 거고 성공은 영원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당신의 실패 원인은 다만 계획이 서툴렀다는 데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계획을 다시 세워 재도전하면 된다. 여러분, 시험에서 내가 계속 떨어진다. 네. 시험에서 시험만 보면 떨어져요. 그런 분들은 공부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일시적인 실패가 의미하는 것은 계획이 어딘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당신을 성공에 이르게 하는 것은 완벽한 계획뿐이다. 그리고 중간에 단념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패배는 있을 수 없다. 끝은 합격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계속 하시면 끝은 합격입니다.